일단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게첫 번째 단계이겠고, 그 다음에 시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해내느냐? 다양성이 많이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? 그게 되게 중요한 룰 브레이킹인 것 같아요. 오늘 제 남동생 바지를 우연히 입어보게 됐는데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. 왜 여자랑 남자랑 단순히 성별만 다를 뿐인데 왜 여자 옷은 타이트하고 남자 옷 이렇게 편하지?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퓨줄서를 보면서 왜 굳이 너 그런 걸 해?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람들이 왜 굳이? 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 소신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룰브레이커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브랜드 계속 만들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브랜드를 계속 생각해주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곤 하는데요. 처음에는 주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나아가서 서울뿐만 아니고 더 다른 도시, 완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막 인터내셔널 좋아해주고 저희가 거기 가서 팝업하고 파티해도 좋은 반응 있는 거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자신이 생겨서. 스포츠국이라는 부서에서는 주로 스포츠 중계를 위주로 하는데 저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, 사회에 대한 이야기, 스포츠는 일종의 당위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. 룰 브레이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고 망설여질 때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지를 수 있는 게 룰브레이크인 것 같아요. 저는 CC라는 DJ이고요. 낮에는 목공을 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. 저는 퓨즐서울의 대표 김수정입니다. 저희는 인터내셔널을 만들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임솔. 김지아입니다. 네, 저는 KBS 스포츠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웅이라고 합니다.